이 시간 유아세례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세례를 받게 될 최승기 외 17명 어린이들의 부모님들 아기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증거하는 공회 앞에서 아멘으로 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리가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리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리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세워가십니까? 손을 내시고 우리 한 명씩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최승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고원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윤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송하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황준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강지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예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유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류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박사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박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이하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임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장 로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조예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조예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주 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최승기 외 17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유아세례위원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증서 부 최희선 모 여윤주의 자녀 최승기 생년월일 2019년 6월 12일 세례번호 2013번 위혈이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아울러 본교회 유아세례교회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19년 12월 22일 중략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당회장 목사 석기현 축하드립니다.